김학의 전 차관과 경기고등학교 동기 네. 학교 다니실 때부터 좀 가까우셨어요? 뭐 같은 반이었어요. 한 2009년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네. 재밌는 데가 있다고 재밌는 데가 있다고 같이 한번 놀러 가자고 누가 제의를 하더라고요. 안 갔는데 저도 네.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한 가보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더 생생하게 증언을 할수 있을 텐데. 그럼 제가 이상하게 됐을 수가 있죠.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께서 국회를 오신 날 제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따로 뵙자고 해서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나한테? 예예 택도 본 소리 에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런 CD 본 일이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여기 앉으셨고 제가 여기 앉았습니다 저는 박영선 의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혹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건 아닌지 기억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없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관련 사건에 개입하거나 관여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주도했던 것은 청와대이기 때문에 네. 장관이 그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또 성향상 그런데 네. 개입할 뭐 관여할 사람이 아닌데 네. 근데 말을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일을 키운 거예요. 네. 문제의 핵심은 황교안 대표에게 당신도 별장같이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박영선 네. 법사위원장하고 고날 고시에 만났는지 네. 만나서 그런 대화를 했는지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본인이 김학의 차관 수사에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네. 이걸 밝히면 되는 거예요. 경찰에서 11번이나 영장 청구했는데 검찰이 그걸 다 물리칠 정도로 네.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당시 장관만 모르고 있었다. 이거는 잘못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던 최동욱 총장부터 재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자유한국당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동욱 총장은 당연히 수사지휘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재수사 대상에서 빠진 거는 그건 원래 논당치가 않아요. 친척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권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면 지금도 무주택자로 오랫동안 살았고 저 이제 집도 생기고 상가 임대료도 받을 수 있으니까 큰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문제죠. 그때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라서 청와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막 할 때인데 네. 그때 이제 저런 걸 또 구입했다는 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매지 마라 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타이밍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청와대 대변인, 현직 대변인이면서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를 대변인 하는 자리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본인을 대변하는 걸로 지금 몰린 거 아닙니까? 그 자체는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입질에 오르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좀 누가 되지 않나 대통령에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